한인타운 내 일부 한인 식당에서는 한글로 작성된 메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대부분이 타인종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가선상의 한 식당. 이 한인 식당은 영어 메뉴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 90%가 타인종이기 때문에 한글 표기 메뉴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 타겟층이 저희가 이제 외국 손님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로 표기된 게 훨씬 보기 쉽고 그 다음에 한글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손님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만 이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타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부 타인종 손님들은 영어 메뉴판은 혼동이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nglish only menu works for me. Of course, you know, seeing the Korean, I don't always understand it. I'm new to the area, so this seemed like a convenient place to come by. 한인타운 인근 벌먼선상에 있는 한인 퓨전 식당. 이곳의 메뉴도 한글을 제외시키고 영어로만 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밑에다가 자그맣게 설명을 써주면 외국분들이 이 정도면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주재료가 뭔 거는 항상 들어가지만 미국 음식과 뭐가 비슷하다는 걸 갖다가 전해서 업주는 한인 손님들도 세대가 교체돼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개업하는 한인 식당들도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직원들도 영어 표기 메뉴를 반겼습니다. Well, when I'm doing deliveries for those restaurants, I'd like to know about the food, you know, where I'm at. I like to look at the menu and I can't even understand what the menu is. 일부 한인들은 한인 메뉴판은 한인 사회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